아그리아 사람들은 헤이븐의 새 거주지를 마련했어요. 지금까지 별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소식이 끊겼어요. 어떤 주파수로도 연락이 닿질 않아요. 헤이븐으로 가서 상황을 살펴봐야 해요. 사람들이 저그 바이러스에 노출된 거면 어떡하죠? 그것도 프로토스 접경 지역에서 말이에요. 짐, 뭔가 나쁜 일이 생겼을까봐 두려워요. 헤이븐에 거의 도착했습니다만 아직도 연결이 안 됩니다. 대장님, 행성 궤도에 프로토스 함대가 있습니다. 프로토스가 행성에서 나오는 모든 신호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주 무기를 가동하려는 것 같습니다. 짐, 어떻게 좀 해봐요. 맷, 프로토스를 연결해줘. 얼마나 얘기가 통하는지 보자. 엠타로 대사단 짐 슬레이너. 저는 집행관 셀렌티스입니다. 당신이 아이오를 위해 용감히 싸웠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엔타로 테사다르 살렌디스, 부탁하건대 함대를 물려줄 수 없겠소? 헤이븐의 주민들은 당신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오. 관측선의 조사에 따르면 저그 군락포자가 거주지로 퍼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정화해야 합니다. 저희를 대신해 임무를 수행하시겠다면 그리하시지요. 짐, 주민 몇 명이 감염됐다 한들 프로토스한테 학살당하게 그냥 둔다는 건 말도 안 돼요. 프로토스를 막아주세요. 제가 치료제를 찾겠어요. 저그 감염을 치료할 방법은 단 하나, 불꽃으로 정화하는 겁니다. 당신도 알고 있겠죠, 제임스 레이너. 제가 치료할 수 있어요. 제발 믿어줘요. 저희에게 저항한다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전투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제임스 레이너. 결정을 기다리죠. 거주지를 날려버리는 걸 보고만 있진 않겠어, 셀렌디스.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는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니까. 그렇다면 기꺼이 전장에서 뵙겠습니다. 뛰어난 지휘관으로 명성이 높으시더군요. 그에 어울리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짐. 정말 고마워요. 사람들을 모두 없애버리다니요. 그건 정말 말도 안 돼요. 옳은 결정을 하셨어요. 제가 꼭 치료제 찾겠어요. 짐, 프로토스가 벌써 거주지에 접근하고 있어요. 주민들은 이제 어떡하죠? 정화 모선이 지역 전체를 쓸어버리지 못하게 막아야 돼. 사람들을 전부 주기지로 대피시키시오, 아리엘. 정화 모선이 거기까지 가면 우린 끝장이야. 철저한 것 하나는 알아주는 녀석들이니까. 지나가는 길에 거주 지역을 발견하면 일단 무조건 멈춰서 태워버릴 거야. 이봐, 존놈. 싸움 거는 데는 아주 도가 텄군. 도움이 될 만한 걸 주지. 여기저기 부탁을 좀 해서 바이킹 설계도를 얻었다네. 기억하게, 바이킹은 전투기에서 지상 전투 로봇으로 변신할 수 있어. 그 반대로도 가능하고. 멋진 녀석이지. 짐, 정화 모선이 연결체 몇 군데에서 에너지를 끌어모으고 있어요. 이 보호막을 뚫는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저런 걸 막을 수 있을까요? 간단하오. 연결체를 먼저 파괴한 다음 정화모선을 상대하는 거지. 걱정 마시오, 아리엘. 반드시 막아내겠소. 지원 대기 중. 다 좋은 일인가요? 계속하세요. 정화 모선의 보호막에 동력을 공급하는 프로토스 연결체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이 연결체들을 파괴해야만 정화 모선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일부 거주민은 제때 기지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프로토스가 그들을 공격할 테니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과감하게. 부속 건물 완성.
광물이 부족합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실시! 지성이는 부속 건물 완성. 좋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변신 시스템 건설로봇 준비 완료! 지성이든 공중이든 다 좋습니다. 이번엔 전쟁을 시작할까요? 전투를 위해 전쟁을 시작할까요? 다음은 누구니? 전투를 위해 태어났다. 명령을 내리실 겁니까? 대장님, 정화모선이 도착하여 이동 중입니다. 갑니다. 전장으로 보내주십시오. 준비 끝났습니다. 변신.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출동. 전쟁을 시작할까요? 자, 다들 들었지? 전장으로 보내주십시오. 다음은 누구? 전투. 이번엔 지성이든. 출동 준비 원. 변신 시스템. 명령을 내리. 잘 못 들었습니다. 다음은 누구니? 지성이든. 뭐? 변신 시스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이번엔 확실하게 전투를 위해 전장으로 보내주십시오. 변신 전장으로 보내주십시오. 전쟁의 진영 한 바탕 쓸어볼까? 알겠습니다. 정화 모선이 거주 지역에 접근하고 있어요. 하, 시작이군. 네, 좋습니다. 공격을 내리실 겁니까? 전투를 위해 태어났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장난 아닙니다! 자, 다들 그렇지! 말씀하십시오! 지성이든 공중이든 다 좋습니다. 승리한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예예 대장! 다음은 전쟁을 시작할까요? 전투를 위해 태어났다. 전장으로 보내주십시오. 한바탕 쓸어볼까? 열려주었습니다! 준비 완료! 과감한 마음에 출동 준비 완료! 변신 시스템 작동 준비. 광물이 부족합니다. 전장으로 보내주십시오. 전쟁을 시작할까요? 변신 시스템 작동 준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령 받은 사람은 누구니? 명령을 내리실 겁니까? 잘 됐군. 듣고 있습니다. 여기 지원이 필요하다. 좋습니다. 한바탕 쓸어볼까? 전장으로 보내주십시오. 대장님, 급격한 에너지 상승이 감지됐습니다. 정화 모선이 발포하려고 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변신 시스템 작동 준비. 건설로봇 준비 완료. 지성이 변신 시스템 작동 준비. 말씀하십시오. 다음 전투를 위해 태아. 건설로봇 준비 완료. 자, 전장 한바탕 쓸어볼까? 마음에 드는 건 바로 이거. 사령관님, 프로토스 편대가 거주민 우주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놈들을 막지 않으면 주민들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물론입니다. 전 지성이든 공중이든 다 좋습니다.
과감하게 대립 중. 조금은 피할 수 없어. 한바탕 쓸어볼까? 변신 시스템 작동 중.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빠져나갈 수 있어. 주민들이 정화모선의 이동 경로에 있는 첫 번째 거주 지역에서 대피했습니다. 주민들이 대피하면서 미처 가져가지 못한 자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입니다. 변신. 죽음은 피할 수 없는 법. 문제 없습니다. 수직 이륙. 과감하게.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예. 마음대로 하세요. 보급고. 여긴 못 찍겠는데요. 다음은 누구지? 기다리고 있었음. 목표는 어디 있습니까? 이번엔 버스. 널 못 들었습니다. 뭘 날려버릴까요? 일상이다, 동상이다. 안전이 도망 지원 대기 중. 명령을 내리실 겁니까? 전장으로 보내주십시오. 준비 끝났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이번 한바탕 쓸어볼까? 전 말씀해 보십시오. 변신 시스템 전투를 위해 태어났다. 전장으로 보내. 뭐라고요?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기다리고 있지. 지상이든 공중이든 다 좋습니다. 승리한다. 변신 시스템 작동 중. 업그레이드 완료. 듣고 있습니다. 목표는 어디 있습니까? 다음은 누구지? 버리셨나요? 무슨 일이죠? 뭘 날려버릴까요? 달바지만! 전쟁을 시작할까요?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상이든 공중이든 다 좋습니다. 물론입니다. 연료 채웠습니다. 준비 완료. 잘 못 들었습니다. 전장. 대장님, 또 다른 거주 지역에 프로토스가 도착했습니다. 안철놈은 준비 완료. 바로 이거야. 죽음은 피할 수 없어. 한바탕 쓸어볼까? 뭐라고요? 말씀해 보십시오. 강철 전차 듣고 있습니다. 전투를 위해 태어났다. 알겠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뭘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십시오. 변신 시스템 작동 준비. 과감하게. 마음에 들어.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자, 첫 번째 연결체는 처리했고. 힘내라 제군들. 저 모선을 멈춰야 해. 전투를 위해 태워. 말씀해 보십시오. 듣고 있습니다. 바로 실시. 전장으로 보내주십시오. 뭘 날려버릴까요? 계속하세요. 예예 대장. 몸이 근질. 한바탕 쓸어볼까? 마음에 드는 거. 전쟁을 시작할까요? 변신 시스템 건설로봇 준비 완료. 좋습니다. 목표는 어디 있습니까? 지상이든 공중이든 다 좋습니다. 연료
채웠습니다. 준비 완료. 에너지 출력이 극에 달했습니다. 프로토스가 두 번째 거주 지역을 파괴합니다. 바로 이거야. 죽음은 피할 수 없는 법. 뭐라고요? 한바탕 놀아볼까?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말씀해보십시오. 전투를 위해 태어난 승리. 과감한 한바탕 쓸어볼까? 좋습니다. 문제없습니다. 마음에 들었어요. 말씀하십시오. 전장으로 보내주십시오. 과감하게. 진입 중. 경고. 프로토스 편대가 거주 지역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뭘 날려버릴까요? 갑니다. 지상이든 공중이든 다 좋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전쟁을 시작할까요? 알겠습니다. 아슬아슬했어요. 감사합니다. 주민들이 안전하게 거주 지역을 빠져나왔습니다. 진입 중. 업그레이드 완료. 변신 시스템 작동 준비. 지상이든 공중 전장으로 보내주십시오. 문제없습니다. 전투를 위해 태어났다. 연결체가 또 하나 무너졌다. 잘했어. 놈들이 다시 모이지 못하게. 잘 못 들었습니다. 전쟁을 시작할까요? 과감한. 바로 이거야. 진입 중. 죽음은 피할 수 없는 법. 변신 시스템 작동 준비. 승리한다. 수직 이륙. 마음에 드는 거. 알겠습니다. 전장으로 보내주십시오. 한바탕 쓸어볼까? 문제없습니다. 과감하게. 바로 이거야. 전투를 위해 태어났다. 마음에 드는군. 지상이든 공중이든 전투를 위해 태어났다. 전장으로 보내주십시오. 전장. 지상이든 공중이든 다 좋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말씀해보십시오. 뭘 날려버릴까요? 뭐라고요? 밟아지마. 목표는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프로토스가 거주 지역에 거의 도착했어요. 서두르세요. 한바탕 쓸어볼까? 물론입니다. 변신 시스템 지성이는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변신 시스템 작동. 전쟁을 시작. 듣고 있습니다. 전장으로 보내주십시오. 열심히 채웠습니다. 준비 완료. 전투를 전장으로 보내주십시오. 지상이든 공중이든 다 좋습니다. 몸이 큰 뭘 날려버릴까요? 문제없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전투를 위해 변신 시스템 작동 중. 전쟁을 시작할까요? 지상. 정화 모선의 보호막에 동력이 끊겼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바로 목표는 어디 있습니까? 뭐라고요? 변신 시스템 작동 중. 변신 시스템 작동 준비. 마음에 드는 거. 죽음은 피할. 전장으로 보내주십시오.
좋습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말씀해. 전투를 위해 태어났다. 알겠습니다. 바로 이거야. 한바탕 쓸어볼까? 전장으로 보내주십시오. 물론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지상이든 공중이든 다 좋습니다. 정화 모선이 거주 지역을 금방이라도 파괴할 기세예요. 피하세요. 전투를 위해 태어났다. 과감한 전쟁을 시작할까요? 한바탕 쓸어볼까? 마음에 드는군. 죽음은 피할 수 없는 법. 변신 시스템 작동 준비. 알겠습니다. 이런. 정화 모선이 아군을 다른 차원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일시적일 겁니다. 경고. 프로토스 편대가 마지막 거주 지역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상이든 공중이든 다 좋습니다. 물론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전투를 위해 전장으로 보내주십시오. 승리한다. 지상이든 공중이든 혼자서 버겁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변신 시스템 작동 준비. 감사합니다. 프로토스한테 죽을 뻔했어요. 잘하셨습니다. 주민들이 거주 지역에서 대피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버겁습니다. 전장으로 보내주세요. 프로토스가 후퇴하고 있어요. 해내셨군요. 듣던 대로 수월히 좋군요, 제임스 레이너. 주민들에 대한 당신의 믿음이 옳기를 바랍니다. 이제 헤어질 시간이군, 박사. 앞으로 뒤처리할 일이 많겠어. 뭐, 어떻게든 되겠죠. 오히려 당신들이 걱정이에요. 프로토스가 화가 단단히 났을 텐데. 프로토스랑은 인연이 좀 있어서 몇 번 도와준 적이 있어. 마, 이번엔 넘어가줄지도 모르지. 아시겠지만 여기 머무르셔도 돼요. 정착해서 새롭게 시작하고. 나 같은 남자에게 두 번째 기회란 없어. 시작한 일은 스스로 끝내야지.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만도 하는데.
오늘은 코랄에 있는 UNN 본부에서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변경 행성 개척이 활발해짐에 따라 피난민의 유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나쁜 소식인데요. 게이트 로겔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게이트 기자. 네? 연결됐어요? 안녕하세요. 많은 피난민들이 자치령으로부터 독립을 외치며 새로운 거주 행성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반란군을 자처하고 있는 셈이군요. 글쎄요. 이들 대부분은 그저 최근의 사태로 인해 겁에 질린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자치령이 도와주지 않았다는데 분개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짐 레이너를 칭찬하는... 감사합니다. 가장 빠른 뉴스 UNN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변경 행성의 반란군들에게 배은망덕보다 더 적절한 수식어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도니 버밀리언이었습니다. 준비도 안 됐는데 그렇게 마이크 넘기면 어쩌라는 거야? 사람들도 참 웃기는군. 저그가 들이닥치고 나서야 저렇게 들고 일어나는 걸 보면. 제기랄, 헨슨 박사가 떠나다니. 나쁜 남자의 매력에 이미 겪어본 일이야, 타이거. 우리가 저를 그 프로토스 함선 크기 봤나? 그 녀석들은 그 힘을 제발 저거한테 좀 사용했으면 좋겠네요. 그건 녀석들이 자초한 일이야. 다행이군. 이걸 대장님, 저 조각들 말이죠. 스탠맘, 이렇게